사실은 저는 드라마를 치며 지나가는 사람이 맨날이고
주인공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인공이신데 멤버들에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네요.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결혼해서 늦깎이로 신학을 시작하셔서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접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2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그렇게 들었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가장 작품 활동을 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었는데 마침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재료가 조금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자랄 때는 자기들의 꿈이 있잖아요. 내가 미래에 뭐가 돼야 되겠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꿈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큰애가 딸이고 작은애가 아들인데 큰애는 발레리나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작은애는 과학자가 꿈이었는데 큰애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발레 공부를 했었고 이제 아빠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좀 겪게 됐는데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로 아빠의 미래를 바꾼 거예요. 꿈은 접게 된 것인데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작품을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도 잘 커졌고 저희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확실하게 되는 그런 평판이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걸 남겨야지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아들이 이제 과학 공부 있었기 때문에 우주 1, 2, 3, 4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5번도는 제가 미니 워처로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도는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누구나 다 영원하는 통일을 영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엠은 저희가 그 여기로 치면 추수감이다. 이제 그래서 64송이를 돌려고 했는데 공간이 좁았어요. 그래서 아마 59송이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여자의 둘이 그분과 같이 있는 거는 저희 엄마 시절, 엄마 시절에 그걸 이제 꿈, 그런 거 생각하면서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엔드라비나, 그 다음에 우리 나비가 있는 것들은, 그, 사회명의 초청도 그걸 제가 인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호시의 최소화 같은 경우는, 꽃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비는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들 동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연포 개구리를 포인트로 잡아서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달과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살인당 작품을 좀 인용해서 만든 거고 애완은 추울 때 강한 거라서 사춘매에 대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 양귀비. 양귀비는 이제 제가 약간 회색된 컬러로 만든 약간 보완적으로 그리고 바탕은 제가 직접 염색을 해서 약간 고아 같은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물고기도 아시겠지만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4개의 꽃을 제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백농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봉화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그 여동생을 보면 엄마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동생들이 저보다 많이 나이 차이가 나서 어서 조금 그런 기억을 이제 되살려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내일이 내내 만약에 없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그래도 엄마의 그 흔적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은 그
저희 아들이 이제 곧 6월 6일이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가는데 사실 이 작품은 아들의 생각과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 것 같으면 어딘가에 기증돼서 좋은 게 쌤을 받으면 그 길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모든 것들을 겸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하게 됐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하신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놀랬고 그 다음에 이 숲이 운영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들어오면서 그걸 느끼게 됐어요. 이제 제가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저희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의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게 저희에게 정답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벌써 이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더스를 운영하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들이 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기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